그래서 오늘은 초초 단골 문제, 매년 나오는 면접 문제에 대해서 말해볼 텐데. 안녕하세요. 관통사 준쌤. 국여사 이나입니다. 오늘은 정말 초초초 단골 면접 문제. 오늘 네, 필수? 어, 네. 필수. 기본인데 정말 필수 면접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도 모의 면접에서도 제가 이 질문을 받았었고, 그리고 면접 당일에 또 이 네. 문제를 받아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되게 수월하게 대답했던 기억이 있어요. 면접 문제 기본 몇 문제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세 문제 정도 네. 알고 있어요. 맞아요. 엘리스트 적어도 세 문제고, 세 문제를 다 잘 답하지 못했을 때 네 문제, 다섯 문제까지도 이제 나오는데, 세 문제 맞고 딱 끝내면 정말 깔끔한 인터뷰겠죠? 여기서 내 자랑? 난 세 문제. 내 자랑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5분도 안 돼서 끝났던 것 같아. 오, 첫 스피드 확장이네요. 10분까지 가지 않아. 내 자랑하다가 뭐 얘기하려는지 까먹었어. 아무튼 세 문제 기본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무조건 문화재 문제가 나와요. 경복궁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문화재 문제가 꼭 나오는데, 제가 받은 문제는 사적과 명승 비교하기. 오. 그래서 요거는 기본으로 좀 알아두시고 항상 대비를 해두시면 되게 쉽잖아. 그리고 이거는 되게 딱 정해져 있어요, 대답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짧게 말해도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거, 굳이 길게 말해도 안 해도 되는 거. 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사적과 명승 비교도 있고, 국보와 보물 비교도 있어요. 그래서 사적과 명승, 뭐 국보, 보물 이런 것들은 최소 1, 2, 3, 3호까지는 3호까지는 꼭 알아두고 시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필기는 조금 안전하게 가려면 5호까지는. 5호요? 5호. 왜? 10호 공부해? 10호? 아 진짜? 10호 아니야. 10호까지 못 외워. 우리 탈출 줄 알았어요. 진짜 대단하다. 역시 국여사. 5호까지는 알고 가야 조금 안전할 것 같고, 면접은 3호 정도까지만 입에 좀 익혀갖고 준비해 놓으시면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웃기다. 자, 그러면 사적과 명승. 네. 우리 정의 내려볼까요? 자, 사적은 네. 뭐예요? 사적은 우선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말하고요. 명승은 이제 자연 경관. 자연 경관, 풍경이 아름다운 것을 이제 문화재로 삼아서 이제 우리나라가 보존하고 보호하는 거죠. 맞아요. 잘해주셨어요. 딱 깔끔하게. 사적은 딱 진짜 눈에 보이는 문화재. 무슨 건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아니면 무슨 뭐 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말을 하고, 명승은 경치. 뷰티풀 뷰. 뷰티풀 뷰. 맞아. 경치가 좋은 곳을 명승이라고 해요. 사적, 명승, 국보, 보물 다 똑같이 이런 것들을 왜 지정을 할까요? 정부에서 보존하고 보호를 하려고. 맞아요. 그래서 보존, 보호 이 단어가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하나? 보존, 보호 영어로 Protect and Preserve. Preserve 이 단어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만 답하셔도 충분합니다. 면접에서. 근데 여기서 우리 1호, 2호, 3호까지 공부했잖아. 네. 기억하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 명승 1호 그리고 사적 1호까지 정도 얘기해 주시면, 면접관들이 사실 면접 이렇게 들으면서 채점하기 때문에 제 얼굴을 잘 안 봐요. 오, 그래요? 그거에 쫄지 말고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마이 웨이 하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for example 사적 number 1, 사적 1호는 경주에 있는 포석정입니다 딱 대답하잖아? 그러면 이거 펜 노려놓고 나 봐. 그랬어요? 네. 딱 보고 웃었어. 이거 봐라. 그럼 합격인 거야. 좋다. 1호까지 다 말씀해 주시면은 아주 더 훌륭한 인터뷰가 되세요. 그러면 사적 1호는 방금 제가 말했듯이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포석장. 맞아요. 포석장입니다. 자, 그 다음 명승 1호는 뭘까요? 오대산에 있는 소금강이죠. 네. 여기서 오대산이라고 그냥 얘기하지 말고 오대산 국립공원, 내셔널 파크라는 표현 써주면 더 뭔가 있어 보이죠? 내셔널 파크도 저
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국립공원으로. 네.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유다 사람들이 관광하러 많이 가잖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서로 은근히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면접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각각 영어 표현 알아볼까요? 기뻐고!